그래도 오늘 요셋 중에 1등을 뽑아야 된다고 하면 나는 체리 낙동이 맞아. 콘핏 삶은 들어봤어요? 아니요. 타이머로 한 10분만 먼저 재주세요. 엄청 부드럽지? 이렇게 부드러운 연어 먹어봤어? 인서트용으로 드리자. 이제 요리를 막 시작했잖아. 이제 뭐 배운 지 한 2년, 3년 정도 된 친구들이니까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 나는 어느새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첫 월급 받은 지가 올해 3월이 딱 만으로 30년 차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런 걸 기본으로 궁금한 거 또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 같은 거 나한테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뭘까요? 저요. 제가 미래에 창업을 꿈꾸고 있는데 뭐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게 있나요? 일단 많이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어떤 분야에 창업을 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창업을 하려면 요즘에 뭐 청년 창업 지원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돈을 받아서 그 돈이 뭐 무의미하게 쓰여지는 것보다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어떤 창업 아이템 예를 들면 뭐 고깃집을 오픈하고 싶은지 고깃집도 돼지고기 있고 소고기 종류별로 굉장히 다양한 뭐 오마카세 스타일의 소고기 전문점들도 있고 한데 내가 일단 가서 일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일을 꾸준히 오랫동안 해갈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이 돼야 되고 그게 또 시장성이 있는지 그 시장에 내가 적용을 어떤 스타일로 적용을 할지는 실무에서 모든 게 다 판단이 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일을 먼저 해봐야 돼요. 관심 분야에서 일을 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얻고 아이디어 취합하고 유튜브 통해서 구글링 했다고 그게 내 게 아니거든. 정말 내 오감으로 다 느껴야 돼. 내가 만져봐야 되고 봐야 되고 들어야 되고 냄새 맡아봐야 되고 먹어봐야 되고 유튜브에 있는 걸 내가 보면 난 뭔지는 알겠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눈으로는 봐도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뭔지 정확히 알 정도로 저건 냄새가 어떤 냄새가 날 거고 저건 어떤 맛이 날 거고 뭐 이런 게 다 그려지니까 그 사람들이 쓰는 재료에 따라서 근데 그만큼의 경험이 생길 때까지는 계속 내가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취득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감각적인 거거든 요리는. 그냥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저는 식품 개발 쪽으로 가고 싶은데 보통 식품을 개발할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모든 곳에서 얻죠. 우리가 식품 개발할 때 기본적으로 시장 조사를 먼저 해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제품들 그러니까 유통사 말고 진짜 그냥 일반 오프라인 레스토랑들부터 시장, 재래시장도 가보고 지금 청년들이 하는 마켓도 가보고 그리고 해외 시장도 가서 구경도 많이 해보고 하는데 주로 트렌드를 앞서가는 나라들로는 유럽에서도 런던, 파리나 미국 쪽 시장도 뉴욕이나 뭐 샌프란시스코 쪽도 많이 보고 일본도 가서 많이 보고 세계 시장이 어떤지를 보고 국내 시장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국내 시장은 따로 조사가 돼서 그 조사해 놓은 걸 기반으로 데이터화 시키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상품들을 어떻게 개발을 하자는 1년짜리 플랜이 나와요. 그래서 그 1년짜리 플랜이 나오면 순차적으로 월별로 주간별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고를 제가 이제 센터에서 중심으로 다 살피고 이제 MD들과 셰프 개발자들이 함께 조사해 놓은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개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에 한 개씩 정도 상품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연간 한 300개 정도 만들어요. 그런 게 있어요. 요리사들 중에 막 호텔 셰프 몇 년 뭐 이렇게 해서 개발실에 오잖아요. 손이 덜덜덜덜 떨려. 그 사람들이. 처음 해봤거든 이렇게. 레시피라는 게 아까 중량화 시키는 거를 하지만 우리는 되게 마이크로 단위로 중량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오차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셰프가 만든 걸 공정화 시켜야 되잖아. 그럼 공정화 시키는 레시피가 또 필요해. 주방에서 쓰는 레시피도 있지만 공정화 시키는 레시피를 잡으려고 그때는 이제 개발자인 셰프와 연구원들이 다 붙어서 키친에서 만든 듯한 음식이 나올 수 있도록 공정화 레시피 작업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만 잘한다고 개발을 잘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발자가 되고 싶으면 트렌드에 굉장히 좀 빨라야 돼요. 음식도 패션 같아서 굉장히 패션보다 더 빨라.
트렌드가. 나타났다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어마어마하다고. 그걸 다 쫓아다녀야 될 정도로 부지런해야 되고 놓치면 안 돼. 왜 생겨났고 왜 망했는지, 왜 오래가는지 이 모든 게 다 수치화돼야 되고 다 글로 남아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또 새로운 플랜을 짜는 거니까. 식품 개발하기 전에 꼭 호텔에서 일한 경력이 필요한지. 나는 호텔에서 셰프로 일한 경험이 없어요. 호텔에서 셰프로 일한 것보다는 호텔에서는 기획자로 일을 했고 F&B 디렉터로 일을 했고 그런 걸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요리사는 셰프는 사실 그냥 우두머리란 뜻이에요. 셰프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한 명이야. 주방에서 가장 우두머리가 셰프인 거예요. 요리사였기 때문에 요리사로 끝나는 줄 알아요. 다 그래서 꿈이 호텔 총주방장이면 재미없을 것 같아. 계속 똑같은 뭐 새로운 요리도 할 수 있겠지. 근데 F&B 디렉터가 되면은 식음료 전체 기획을 맡아서 해요. 그냥 총주방장을 해봤거든. 좀 빠른 나이에 했어요 저는. 근데 하다 보니까 요리만 하는 게 좀 답답했어. 그러니까 요리는 할 건데 내가 직접 기획해서 요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총주방장 자리를 내놓고 밖으로 나온 거예요 다시. 그래서 내가 직접 기획을 해보고 기획을 하기 위해서 농업을 배웠고 수산업도 배우고 축산업도 배워가면서 내가 직접 키워보고 내가 직접 생산해낸 걸로 가공도 해보고 그걸 가지고 호텔에 던져서 호텔의 프로모션이라는 걸 내가 직접 만들어서 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과 음료도 똑같은 음료도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기획도 하고 만들어 볼 수 있는 주조 자격증도 땄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사람이 돼주면 디렉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총주방장은 주방 전체를 관리하고 리더의 역할을 하고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서 만들지만 그거는 어떤 기획되어 있는 그 기획 안에서만 개발이 되는 거지 총주방장이 프로모션 기획을 하는 일 전체를 맡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호텔 총주방장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지만 그 안에서 기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요리도 할 수 있고 기획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넓게, 높게 좀 이렇게 목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호텔 총주방장 금방 해요. 맘먹으면. 다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꼰대같이 들릴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일했을 때 분위기가 유럽에서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서 일하는 분위기는 하루에 한 적게는 16시간, 많게는 20시간도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에 주 5일제잖아, 거기. 96시간에서 100시간 그 사이 정도 일하는 것 같아. 예전에 이렇게 서서 일하잖아요. 요리사는 다 서 있어. 16시간, 18시간 서 있는데 우리가 토요일, 일요일 문을 닫는다고 하면 금요일 날 제일 많이 들리는 소리가 퍽, 퍽 소리가 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아일랜드 냉장고 있잖아요, 밑에 문 여는. 그 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져 있어요. 사람 무릎 높이가. 그러니까 서서 일하다가 무릎이 접혀, 잠이 와서. 그럼 냉장고를 무릎으로 빵 때리는 거예요. 그 무릎 높이가 다 찌그러져 있어요. 그나마 냉장고가 있으면 무릎을 부딪혀서 무릎에 멍이 들어도 넘어지진 않는데 저기 이런 거 뭐 없는데 이런 테이블에서 일하다가 그냥 뒤로 넘어지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 정도로 일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렇게 일하면 뭔가 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다들 일을 열심히 했거든. 남들보다 올라가는 속도도 빨랐던 것 같아. 그만큼 실력을 늘리려면 자기가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해야 돼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무서운 건 없었어요. 저는. 지금도 없고. 지금도 내 스케줄 보여줄까? 이게 8월달, 9월달, 10월달. 근데 전에는 더 바쁘게 이렇게. 계속 이러고 사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도태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트렌드를 조금 더 우리는 앞서가야지만 리더에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이렇게 바쁘게 사는 거예요. 제가 고민인데 제 멘탈이 엄청 약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거나 아니면은 제가 뭔가 좀 안 됐을 때 되게 많이 속상해하고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멘탈 강해지는 방법이라든지 안 들으면 돼. 어떻게 안 듣냐면
그게 있어. 이제 머리로서 정리를 할 건지 가슴에 담을 건지인데 마음에 담아놓으면은 그게 상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이 일로만 봤을 때는 나는 처음에 혼날 때 되게 마음이 아팠거든. 내 스스로가 되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놓지 않고 머리에서 해결을 했어. 들어오면 머릿속으로 이성적인 판단이 중요해요. 감성적으로도 물론 말이 들어오고 나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최대한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그래서 머리에서 해결하라고 자꾸 얘기를 하거든. 스트레스가 안 받을 순 없잖아, 일할 때. 근데 어느 정도 힘이 커지면 스트레스를 오히려 줄 수 있어, 상대한테. 누가 스트레스를 주면 같이 줄 수도 있는데 그러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머릿속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 이게 정말 나한테 못되게 하는 건지, 나를 괴롭히는 건지, 나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지를 마음에 담지 말라고. 머릿속에서 정리를 하면 돼. 그냥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하고 내가 좀 느리다고 하면 더 빨리 움직이면 되고 내 실력을 쌓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자책을 할 필요 없다니까. 하면 돼. 오늘 30초 걸렸으면 내일 29초에 해보고 28초에 해보고. 나도 처음에 그 곧 이때 발골장에 있는데 닭 바르는 일을 했었어요. 근데 엄청 빨리 해, 선배들은. 그걸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나는 이제 배워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손가락도 엄청 많이 비었어요, 그때는. 이게 주먹이 안 쥐어질 정도로 여기 다 잘라가지고 다 온통 상처투성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다 보니까 나도 그 사람들처럼 돼 있더라고. 한 1년 되니까 내가 더 빨라지는. 자기가 마음먹고 행동을 하고 실천에 옮기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렇게 만들고 안 만들고의 차이를 만드는 거지. 그냥 아, 나는 안 된다고 하고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아,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자꾸 마음 아파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 그냥 그래 나 오늘 못했어. 그럼 내일 잘하면 되지. 하면 돼. 왜 울어? 맞아가지고. 어? 누가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그랬어? 그러면. 내일 잘하면 돼. 내일. 그래서 난 진짜 내가 고등학교 한 3학년 때인가? 전성기 때는 닭 한 마리 발굴하는데 17초 걸렸어요. 지금 하니까 한 25초에서 28초 걸리는 것 같아요. 나보다 빨리 한 사람 못 봤어, 아직까지. 내 주변에. 고든 램지도 나보다 늦죠. 요리사는 예전에는 기술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리라는 기술을 배우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지.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 그거는 그 세대로 따지면 연복이 형님 세대. 이연복 셰프님 세대는 5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고 있지 않았던 시대라서 뭔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요리를 했었던 시대였고 우리 때는 이제 와서 요리를 했을 때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보다는 전문직, 기술직에 가까운 게 요리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본인이 선택하면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리가 예전에 그냥 단순 기술이 아닌 굉장히 다양한 분야로 많이 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정해야 돼. 내가 정말 나는 아티스트로 갈 건지 나는 기획자, 개발자로 갈 건지. 근데 앞으로의 요리사들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지금 로봇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로봇화 돼갈 건데 단순 기술직들은 로봇에 밀릴 거야. 그러니까 기술로 선택한 요리사라고 하면 빨리 전환을 해야 돼, 어딘가. 앞으로 한 5년 후면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업종들이. 단순 기술직이 아닌 뭔가를 기획하고 개발해내고 예술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리사들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예술로서 요리를 하고 싶다고 하면 인문학 공부를 좀 같이 해주면 좋아. 그러니까 인문학이나 철학을 같이 공부해주면 요리사한테 굉장히 멋져질 수 있는 콘텐츠들을 많이 뽑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인문학 수업을 받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다고 하면 빠지지 말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 얜 분량 채웠는데 울어가지고 왜 울었어? 얘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니까 학교에서 가르쳐준 대로 나도 학교를 다니고 사회에 나와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했지만 누군가가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은 없어요.
내가 지금 경험해 온 것도 내가 그 시절에 30년 전부터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얘기라 나처럼 할 필요는 없어. 지금 나처럼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리사로 성장을 해나가고 개발자로 뭔가로 기획자로 또는 누군가 또 예술 분야에서 성장을 해나갈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뭐가 정답이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하면서 얻는 것만큼 큰 건 없다라고 늘 얘기하고 방구석에서 유튜브로 구글로 세상을 만나지 말고 조금이라도 짬을 내서 내가 가고 싶은 도시, 가고 싶은 나라에 가서 많은 경험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들을 가장 크게 올려줄 수 있는 경쟁력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행을 많이 하세요. 네. 가, 빨리. 그리고 또 여행 다니다가 만날 수도 있잖아. 내가 못 알아볼 수도 있어. 지금 고등학생들이라. 또 그때는 더 멋있어지고 더 예뻐질 거니까. 언제 어디서 만났던 누굽니다 하는데 밥 사줄게요. 아, 진짜요? 네. 야, 울다 웃으면 오늘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고요. 또 이런 기회가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육을 하거나 또는 뭔가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반가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동료잖아 이제. 그죠? 멋있는 프로페셔널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삼일고등학교 1등 하자! 파이팅! 좋아! 일단 저 예전에 요리했었던 그 시기에는 이런 전문화된 고등학교가 없었어요. 오늘 이렇게 함께 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봤는데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의 강내호 요리사보다 지금 오늘 요리했던 친구들이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오늘 제일 기억에 남는 포인트는 이해도가 되게 빨라요. 어려운 얘기라 사실 잘 못 알아들을 줄 알았거든요. 요리에 대한 얘기나 그 다음에 어떻게 음식이 만들어지고 기획을 하고 제품이 제작이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쭉 설명을 천천히 해준다고 이제 나름 쉽게 표현을 한다고 했지만 쉽게 이해될 만한 얘기는 아닌데 이 친구들 눈빛을 보면 그걸 그려서 머릿속에 이미지화 시킨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저한테 던지는 질문도 좀 흥미로웠고 그리고 지금 벌써부터 본인들이 어떤 걸 해야 되겠다고 이미 결정을 지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빠른 어린 나이 때부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되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흔히 미식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런 장소들을 뭐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해야지 그 내가 요리사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좀 없애고 많은 음식들을 또 많은 역사와 스토리를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비디오로만 보시던 분을 실제로 만나 뵙게 돼서 저도 영광이었고 학생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뭐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촬영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셰프님이랑 사진 찍은 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제 요리가 고칠 점들 그런 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주신 것 같아서 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좀 피드백을 해주실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데 이제 제가 만든 게 김치잼 아란친인데 김치잼 맛이 하나도 안 느껴졌다고 이제 좀 임팩트 있는 피드백을 해주셔서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잘 다룰 수 있는 네, 요리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많은 걸 배운 것 같고요.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자세히 알려주시고 하셔가지고 네, 맞습니다. 그 강내호 셰프님처럼 이제 조리도 열심히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더 많은 지식을 쌓고 같이 식품 개발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뭔가 맛보는 습관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간도 안 까먹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뷰하는 시간도 뜻깊었지만 아무래도 연어를 이용해서 만들어준 요리가 되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진로가 창업 쪽을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고민 상담을 받아서 제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준 게 아닌가 싶어요.